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희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PC방을 차릴 예정입니다. 바로 주디의 PC방 타이쿤. 와, 얘네 오랜만이다. 실제 이제 PC방 알바를 했던 사람들이 극찬을 했던, 아니 게임이도 개킹받네, 니들이 알아서 해. 현재 P방 알바생입니다. 개 열받네요. 개같은. 아니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나도 옛날에 PC방 창업하고 싶었어요. 내가 여기서 알바하고 팬분들 오면은 돈 좀 뜯어내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겹치면서 그거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번 대신 한번 꿈을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유튜버 입니다. 와, PC방 뭐야? 뭔 PC방이야? 자, 여기 게임하세요. 오징어 달라고? 아 좀... 너 여기. 둘이 이렇게 앉고. 넌 뭐야? 아, 너는 미용사야? 아, 청소하는 애야? 청소하는 애들도 있어, 나름. 이건 뭐야? 돈? 돈 받으러 가라고? 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 이거, 저건 왜 필요해? 이거 니퍼? 이거 집게는 왜 필요한 거야? 아, 잠깐. 오징어 금방 드릴게요, 손님.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손님, 잠시만요. 아이고, 손님, 잠시만요. 뭐, 이따, 아, 손님, 알아서 좀, 뭘, 그거 안 했다고 화를 내고, 그래요? 아, 돈부터 받는 게 우선인 것 같긴 한데. 아, 잠깐, 손님! 그 카드 결제! 잠시만, 손님!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 손님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손님, 오징어 그거 맛대가리 없는 거. 아이, 잠깐만. 아, 갔어? 그냥 돈도 안 내고 갔어? 저 싸가지 없는 새끼가 오징어 안 줬다고 돈도 안 주고 가? 아, 잠시만요. 손님. 아이, 그니까 왜 굳이 내려. 아니, 돈을 안 내고 가면 어떻게 그렇다고. 아니, 굳이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해야 돼? 게임 오버? 아니, 존나 어렵네 이거. 뭐지? 아니, 요즘은 게임 시스템이 잘 돼있단 말이야. 키오스크를 쓰면 되는데, PC방 주지 새끼, 이거 존나 활용성 없는 이 PC방 시스템 뭐야? 지금 뭐 롤 프로게이머 대회장이야 여기가? 뭐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아이고, 자기가 좀 가져가. 지가 좀 가져가서 지 혼자 스스로 처먹으면 되지. 다시. 자, 뭐 먹을 거야? 새우깡 아니면 오징어? 새우깡 먹겠지. 딱 봐도 새우깡 먹을 것 같은 관상이야. 뭐 이게 필요해?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 나는. 아, 게임을 고쳐달라는 거네. 컴퓨터를 고쳐달라는 거였어. 이거 하나만 있으면 고칠 수 있나봐. 잠깐, 손님 잠깐만요. 놀랍기도 이 PC방은 웨이팅이 있습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 자, 그 다음에 여기 앉으세요. 그 다음에 돈 받으러 가고요. 그 다음에 청소 들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로 청소하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고장났어? 뭔 고장이 이렇게 잘 나냐? 뭔 고장이 이렇게 자주 나? 얘는 좀 일 잘하는 알바생이다. 이 새끼는, 주디 새끼는 사장인데 일을 못하는 게, 갔다가 돈 받고 돌아오면 되는데, 갔다가 내려오고 돈 받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얘는 좀 일 좀 잘한다. 일머리가 좀 있는 애야. 야, 신라면 생겼다 이제. 야, 돈 결제하고 청소도구 들어주고 청소해주고 오징어칩 든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이, 좀만 기다려주세요. PC방에 웨이팅 있거든요. 뭐야, 둘이 쌍둥이야? 똑같은 애가 왔어. 하이, 그래, 너 뭐야, PC방 손님. 둘이 연애하시고요, 이렇게 붙어서. 근데 원래 같으면 이렇게 PC방이 조용하지 않은데, 이제 슬슬 샷건 치는 소리 들려야 되는데. 아씨, 한국 때 개사기야. 아씨, 우리 정글 뭐해 저 새끼 소리 지르는 애들. 재미있는 몇 명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착하네요. 완전 인테리어 너무 구리다. 주디야, PC방 이따구로 하면 망한다. 요즘 PC방은 음식으로 돈을, 본전을 찾아야 되는데, 뭔 새우깡, 신라면, 오징어. 누가 오냐, 이거는. 왜 졌어?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주디 PC방 망해라. 아니, 근데 왜 끝난 거야? 나름 잘했는데, 다시 1단계부터야? 와, 이건 게임이. 빠르게 받아야 되나 보다. 이거 늦게 받으면 안 되나 봐. 이거 미션 게이지 다 채워야 되나 보다. 빠르게 받았자 그러면은. 얘들은 왜 마우스가 없어 PC방에? 왜 PC방에 마우스가 없지? 카트라이더만 하나? 여기 카트라이더 전용 PC방인가? 여기 받아주고 여기 넣어주고. 돈 받네. 얘도 주디도 일 좀 하네 이제. 이제야 머리가 돌아가는구만. 오케이, 자, 이러면은 미션 게이지가 완료가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레벨업. 이제 신라면 추가됩니다. 신라면. 자, 뭐 원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오징어야, 신라면이야, 새우깡이야? 오징어? 오케이, 렛츠고. 아니, 손님이 좀 알아서 가면 안 되나? 뭐 발이 없어, 손이 없어? 알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자리로? 잠깐, 큰일 났다. 야, 잠깐, 고장이 너무 많이 났다. 아, 잠깐. 야, 조졌다. 야, 빨리 가. 알바야, 뛰어! 아이씨! 안 받는다고, 그, 마음대로. 돈 안 내고 도망가시면 안 돼요, 손님. 손님 맞을래요? 돈을 안 받는다고 저희가 안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이가 없는 애들이네, 손님이. 오케이, 레벨업. 야, 이어
헤드셋도 추가됐다. 갈수록 뭐가 추가된다. 아, PC방 알바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요즘은 요리도 많이 해야 되잖아. 이렇게 돈 받아주고. 자, 좀 이제 나름 이제 짬바가 생겼어요. 야, 컴퓨터 가서 컴퓨터 좀 바꿔라 이제. 컴퓨터가 좀 업그레이드 좀 해. 뭐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냐. 오케이. 와, 이거 어릴 적 애들이 어떻게 했냐 이거는. 옛날 게임들은 왜 이렇게 어렵냐. 아유, 뭐야, 양파링도 추가됐어? 아이, 그만 좀 쳐먹어. 그만 좀 추가해. 장사가 잘 되나봐. 주디야 장사가 잘 되나봐. 신라면 갖다줘. 신라면 갖다오면서 올 때 돈 받아. 헤드셋이 필요하다고요? 헤드셋 껴도 그렇게 잘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스피커로 하시지? 야, PC방 바쁘다. 야, 모든 PC방 알바생들한테 존경을 표하고요. 옛날에는 헤드셋이 카운터에 있긴 있었어. 옛날에는 헤드셋이 카운터에 있어가지고 그 카운터 가서 헤드셋 좀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긴 했었어. 다음 뭐가 추가될까? 음료수가 추가됐습니다. 음료수 못 참지. 이거 동시에 갔다 올게요. 동시에 갔다 와. 이렇게 머리를 쓰란 말이야. 이게 일머리라는 거야. 자, 동시에 받아. 차 얼마나 좋아. 하이. 손님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잠시만요. 청소를 할 틈이 없네. 청소는 원래 마감 때 하는 거야. 청소는 원래 마감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인기가 잘 좋냐. 여기 컴퓨터도 고장 잘 나고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여기 PC방이 여기 동네 여기 한 개밖에 없어? 됐다. 청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레벨업. 여기 아까 인스타 갬성 카페인가 보다. 저희 PC방 문의는 DM으로 문의 부탁드려요. 저희 음식 주문은 DM으로 문의 부탁드려요. 하면서 약간 옛날 감성, 복층 감성으로다가 인스타 감성으로 딱 만들었나보다. 요즘 인스타 감성이 유행이니까.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장사가 왜 자꾸 잘 되는데? 이딴 PC방이 왜 장사가 잘 되는 건데? 하이. 왔으면 하이 이 지랄 하지 말고 앉아. 아, 죄송합니다. 아, 화가 나잖아. 왔으면 하이 이지랄 하지 말고 앉으라니까. 하이 이지랄 하고 있네, 개발밖에. 여러분도 알바하는데 식당에 손님이 안 앉고 하이 이러고 있으면 열 받잖아요. 솔직히 내가 나만 이상한 게 아니잖아. 하이 좀 하지 말고 그냥 자리에 좀 앉으세요, 손님. 손님 맞을래요? 아니, 뭐 여기 뭐 인싸야? 애들이 다 아는 척을 해. 슈퍼 인싸가 만들었나봐. 애들이 다 아는 척을 해. 다 친구들 위주로, 지인 위주로 장사가 되는 건가봐. 야, 마지막 이거만 해보자. 9단계만 깨고 끌게요,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못 넣어, 손님은? 아, 까비. 손님은 쓰레기통에 못 넣는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아, 손님 잠시만요. 좀 닥쳐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좀 예민하네요, 손님. 자, 청소부터 할게요, 손님. 손님 잠시만요. 와, 개빡세다 진짜. 아, 잠시만요, 손님. 아, 그만 좀 와, 손님. 손님 잠시만요. 잠시만 청소하고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자리가 없어요,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리가 없어요. 아, 잠깐만. 이어폰 드릴게요. 헤드셋 드릴게요. 아, 다행이다. 마감이다, 마감. 나가세요, 나가. 아, 꼭 마감 시간에 오는 애들이 있어. 알바할 때 제일 빡치는 게 마감 시간에 꼭 늦잠시 기어 들어와가지고 청소하고 있던 거 의자 다시 빼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화가 나버려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거 주디의 PC방 타이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주디의 PC방 타이쿤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심심하시면 해보세요, 여러분들. 안녕.